우리 또 안천면을 대표하는 청년 다시 한번 고민스러운 본인 소개. 네, 네. 안천면 지상마을에서 오늘 정석희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래. 우리 정석희 학생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직장이 되세요? 22살. 다 하는 일은? 지금 공무위원 하고 있습니다. 어디? 공무위원 하고 있습니다. 아, 공무위원. 공무면은 뭐 군인이. 네. 아, 그래요. 근데 우리 혹시 오늘 응원단 누구? 저 어머니. 엄마? 여기는? 여기는 어머니 친구. 아, 엄마가 둘이네. 우리 출생의 비밀이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커서 우리 진한을 대표하는 청년으로 이제 어른으로 자라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진한을 살아보니까. 진한은 공기도 좋고요. 어른이신들 인심도 되게 좋고.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진한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애기 4명 나면 1,000만 원이 있잖아요. 오케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엄마세요? 아, 누가 엄마요? 아, 졸라 엄마라고. 아, 진짜 엄마. 아, 여기가 생모, 여기가 계모. 알겠습니다. 네. 아, 맞죠? 아, 계모가 그 나쁜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도 하는 짓이 그래서 그렇지 나쁜 용어는 아니에요. 자, 아, 그래요. 우리 22살 청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그 석희 군의 꿈처럼 우리 진한을 대표하는 멋진 청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생각으로 5번인데요. 자, 북이면에서 오신 고승섭 씨의 무대입니다. 노래는 조항조의 거짓말입니다.
화산기 하나 없는 짧은 생머리, 살구고 향기가 나는 귀여운 아가씨 어디로 갔나, 사람들만 집혀놓고 마이산 돌탑 위에 새겨진 그 이름 꿈에라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야 사랑 찾는 꽃마차, 나는 야 님 그리는 꽃마차, 오늘도 그리운 밤 하늘에 적어본다 첫사랑 지난 아가씨. 여기에서 봉순이 누구세요? 봉순이, 아 봉순이가 우리 서윤씨였어요? 아 이름이 서봉순이야? 아 이제 알았네. 우리 서윤님이 본명이 서봉순. 자, 작사를 진석씨가 했습니다. 그리고 작곡은 이재희 선혜혁씨가 작곡이고요, 노래는 진석씨가 했습니다. 자,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나올 거예요. 사랑 봉순이를 찾아주세요. 어린이 박수! 고향 지난 이후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다 부러지는 여자. 아 좋아! 화전기 하나 없는 짧은 생머리, 살구꽃 향기가 나는 귀여운 아가씨 어디로 갔나, 사랑 불만 지켜놓고 무지 마세요. 너무나도
자, 내가 선물 하나 주야지. 자, 1번이고 3번 중에 몇 번 선물? 꼴보 3번 선물? 1번 이거, 2번 한우, 3번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 하나 줄게. 내가 오늘 선물, 자, 이거. 진짜 주는 거예요. 자, 이걸 받고, 예, 척이 앞에 계실 거 갖다 줘. 척이 앞에 계실 거 갖다 줘. 척이 앞에 계실 거 같아. 저 뒤에. 예, 본인이 알아서 원하는 사람. 예, 가져가, 그냥. 어디 뒤에 갖다 드리고, 예. 박수 많이 쳐줬잖아, 저 뒤에. 예, 그러시고, 예. 자, 저처럼 알았으니까, 그러면 들려오세요. 정말로, 저 뒤에 계신 분, 우리 이곳에 갖다 주세요, 여기.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진짜 저 뒤에 계신 분. 아니요, 저 뒤에 좀. 예, 아니, 이거, 그 본인이 갖고, 이거. 자. 갖고, 자, 이거는 오토큐 엔진오일 교환권이에요. 네, 비싼 거예요. 네. 자, 본인이 원하는 사람 줘! 자, 원하는 사람 줘! 대신에 중요한 거, 본인하고 전혀 이익이 안 되는 사람으로 줘.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네. 자, 이렇게. 아, 제가 보기에는 웬만해서 인기가 없는 사람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네요. 자, 백은면의 노래자랑이었고요. 자, 오늘 제가 모실 분이 계시는데 항상 저 오늘 여기 왔을 때부터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항상 인자한 모습으로 내조의 여왕이시죠? 우리 이양동 선수님 사모님, 자, 무대를 모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올라왔어요, 사모님.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사모님께 제가 추첨을 하나 부탁드리려고 해요. 추첨. 전자레인지 한 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좀 하나 갖다 주시고요. 네. 사모님. 네. 아유,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네. 아, 사랑합니다. 자, 사모님. 네. 마이크 주시고요. 네. 일단 추첨하기 전에. 사모님 인사 말씀 저녁이니까. 안녕하세요.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사모님 혹시 뭐 노래도 할 수 있으세요? 노래 한 번만 제 제목만이라도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노래 제목 네. 노래 제목 안동역에서 일단은 안동역에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추첨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자, 사모님께서 추첨. 사모님, 네,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 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앞으로 좀 나오세요. 자, 전자는 직접 불러주세요. 아, 안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2978번. 자, 2978번 손 들어주세요. 아, 장난하지 말고. 자, 왜 다 2000다 선물 받으려고 그래. 네, 저 뒤에 계시네. 저 뒤에. 네, 지금 보니까 거기, 예, 어서오세요.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978번. 네. 빨리 앞으로.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저희가 번호가 확인되면, 네, 무대 올라오기 힘드니까 아래에서 직접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78번. 아니, 여기요. 도대체. 여기요? 네. 어서오세요. 번호 확인. 2978번. 맞습니다. 예! 선물 주시고요. 아, 맞습니다. 아, 혹시라도 사모님이 손을 닿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사모님의 노래 안동역에서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그 자랑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든 군수님이 오든 의장님이 오든 사모님이 오든 노래는 무조건 1절입니다. 저희는 이게 전통이에요. 2절 안 가요. 무조건 1절이에요. 누가 지구공간을 만고하고 1절입니다. 그러니까 2절 하실 분들은 100만원을 기부를 하시든지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으로 7번의 무대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으로 7번. 아, 마령이네요. 아까 우리 혜미씨 고향이 마령이라고 들었는데, 자, 여기가 그래도 지금 마령도 비슷비슷하잖아요. 뒤로 넘어가면, 자, 마령면 원 수레실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고추 같은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고 또 심사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사위원이 시작 초대 가수 우리 서윤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예쁘다. 나왔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있을 때마다 이렇게 무대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 지난 국민 저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요, 저를 아마 제일 아껴두시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보릿고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씨 고맙습니다. 신사하시고요. 잠깐 우리 서윤 가수가 너무합니다라는 그 주체는 진성 씨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본인 이름이 서봉순이라고. 그때문에 진성 씨예요. 아 그럼 팬이에요? 알겠습니다. 방금 주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특이하신 분이 있어요. 구수님이셨구나. 아 구수님이 나오셨어요? 오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예. 제가 또 선물을 드릴 텐데. 자 오늘 여기 네 두 분들 거기 두 분 예 나와주셨어요. 예 거기 한 번 그 뒤에 보다 보다 주신 분 네 네 두 분께 네 자 여기 옆에 홍삼 스파 이용권이거든요. 네 아 바꿔 왔어. 그러면 네 왔어. 아 나 받았잖아. 아 여기 야 아 오케이 좋은 거죠. 자 여기 또 좋은 거 홍삼 청마홍삼이에요 이거? 네? 아이고 저 선물 아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1이다 자 여기 이름 화이팅! 1이다 화이팅! 1이다 화이팅! 여기는 화이팅! 여기는 엎드쳐 고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선물 줬잖아 아까 줬잖아 선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야 지금 보니까 이쪽에서 좀 뒤에서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어디?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예 거기는 좋고 아니 저 위쪽으로 앉았어. 제가 보니까 네 저 뒤에 우리 학생이에요. 학생들 학생 여기 나오세요 어디? 네 자 맞냐? 자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